60페이지죠. 허가, 이제 영업 허가 등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원래 우리가 영업이라는 건 국민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거든. 원래는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풀어놓으니까 질서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국민의 행위를 간섭합니다. 규제를 하죠. 그런데 규제를 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유지만 뭐 차원에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데 규제하는 방법이 일단 다 금지시켜놓고 단계별로 풀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질서 유지해서 법으로 금지를 합니다. 금지하고 그것을 해제해주는 거거든요. 금지하고 해제해주는 거. 이 해제해주는 걸 우리가 통칭해서 허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허가. 그래서 일단 허가라는 게 이건 이제 법의 기본 개념이긴 한데 뭐 이거는 일단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편하게 들어만 두시면 되는데 근데 허가를 한데 다만 국가가 국민의 금지, 원래는 자유였는데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금지해놓고 그것을 풀어주는 걸 허가 제도라는데 하나하나 다 허가를 받도록 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까탈스럽고 성가시고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허가라는 큰 타이틀을 두면서 거기다 다시 이제 국가가 간섭하는 정도를 달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라는 개념이 가장 강력한 상황이 됐고, 허가라는 개념이 가장 강력한 상황이고, 그러면 허가를 하려면 나 뭐 하고 싶다, 영업하고 싶다, 신청을 하죠. 그럼 행정청이 검토를 해보고 요건을 갖췄다, 좋다, 넌 해도 좋다 라고 풀어주는 거. 이게 이제 셋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록이죠. 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일단 먼저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해.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법에서 있는 신고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해줘야 되는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그걸 수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보다는 조금 국가의 재량이 좀 약한 것. 법에 있는 대로 알았다. 네가 신고한 거 우리가 요건을 검토해 보니까 네 신고가 법에 있는 요건을 잘 맞췄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받아줄게. 그걸 수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라는 개념은 신고 플러스 수리가 됐고요. 그럼 요거보다는 조금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거는 신고죠. 요거는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야. 그렇지만 국가가 막았다는 거지. 네가 뭐 하고 싶어야 알리란 말이지. 그럼 이제 뭐 하고 인지는 하고 있어야 그래야 뭐 위생단속을 나가든지 뭐 점검을 나가든지 그럴 때 국가가 그 존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대신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 최소한 막겠다. 알리고는 하라. 이게 신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서 세 가지 허가, 등록, 신고 요 세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번에 순서가 허가가 나오고 신고가 나오고 등록이 가운데 있는데 이걸 제가 약간 순서를 정리를 한 거죠. 이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허가, 등록, 신고 요 개념이 일단 먼저 배경이 됐고요. 그럼 우리가 수업은 뭐냐? 그럼 이제 누가 허가권자인가? 조금 전에 또 우리가 업종도 있죠. 요 업종들 중에서 어느 업종이 허가권자이고 어느 업종이 등록 대상 업종이고 어느 업종이 신고 대상 업종인가?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이야기했죠.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신고야. 그럼 일단 대부분인 거는 베이스를 깔고 몇 개 안 되는 허가 업종과 등록 업종 요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수업은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제는 저 앞에 우리가 식품위생법 있는 영업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그렇게 해놓고 베이스를 깔아볼까요? 그럼 일단 자료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료부터 먼저 보시면 나눠드린 자료, 나눠드린 자료부터 먼저 보시면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부터 먼저 보고 조문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복습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37조 허가, 등록,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업종, 그 다음에 등록업종, 그리고 신고업종인데 신고업종이 거의 대부분 다죠. 그러면 일단 허가업종만 보시면 허가업종은 식품조사처리업, 아까 우리가 뭐 식품보존업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식품조사처리업이죠. 근데 식품조사처리업은 방사선 제가 이렇게 딱 표현했죠. 그러니까 방사선이니까 방사선 째가지고 보존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이건 기준은
원자력 발전 법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다만 이 방사선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니라 누구야? 주관 부서장, 식약처장이 그리고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허가 업종이 되겠죠.